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최근 편집을 하면서 마이크가 갖고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오즈모 DJI 마이크 2를 사고 싶었지만 아직까진 제가 전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을 쓰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이하인 가성비 마이크를 찾다가 비욘드 터치라는 브랜드를 발견했어요. 오늘 비욘드 터치로 동생이랑 같이 자매 퀴즈를 내면서 놀아볼게요. 일단 오늘 달리기를 5km를 뛰었어요. 지금 자외선 때문에 이 선크림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랐더니 땀도 섞이고 번들번들 지금 번들 키트예요. 일단 집에 돌아가서 아이고 카페 사장님 얼굴 나오네. 지금 집에 돌아가서 동생 씻고 나 씻고 빨래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예요. 씻을 거야? 네, 원초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자, 너 안 씻어도 돼. 난 씻어야 돼. 왜냐면 난 씻어야 돼. 네,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야? 그리고 집에 가서 안 씻는 거야? 아니, 진짜로 씻을 진짜 씻는 거야? 아, 알았어. 그냥 지금 제가 마이크를 하나 시켜놨거든요.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녹음하는 일이 많은데 마이크를 하나 시켜놨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지금 마이크 안 달고 하는 거예요. 달고 하는 거랑 안 달고 하는 거랑 얼마나 다른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가성비 마이크.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면 되고 수수께끼를? 그냥 집에 돌아왔고 아직 마이크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크 도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서로에 대한 혈육 퀴즈를 한번 내기로 했거든요. 평상시에 우리 자매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내보기로 했어요. 다 못 맞추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한번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해볼게요. 나의 마지막 미용실 방문은? 이 진짜 어렵다. 근데 제가 미용실 잘 안 가요. 그래서 이거 맞추면 제가 신기한 거. 그럼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그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몇 년도만 맞춰. 아, 언제냐면요. 일단 지금 2024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니가 중간발 하고 싶다고 여기까지 잘랐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자. 잠깐만, 그때가 그럼 언제야? 몇 년일까요? 왜냐면, 잠깐만, 언니가? 아, 이거는 과거를 회상을 해야 돼요. 2023년. 스틸 길었어. 22년. 그때 길었는데. 21년. 21년도.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22년 9월. 진짜? 일단 머리를 잘라봤던 건 맞아요. 아, 그때 그거 생각났어요. 모델했을 때. 그래, 맞아요. 모델했을 때 마지막이었다. 난 좀 이번에 쉬운 문제 낼게. 알았어. 저희가 엄청 진짜 약간 저희 인생 최초로 제일 크게 싸웠던 시기가 있어요. 아, 그때의 시기는? 제 생각에는 혜연이가 고3이었어요. 아니야. 맞아. 아니야. 우리 서로 다른 얘기인가? 아니야. 그때가 제일 크지 않아. 나는 이게 그때는 약간 치고받고인데 나는 내가 말한 건 멘탈이야, 멘탈. 아, 멘탈. 아, 이게 주먹이 들어가지 않은. 아, 여기 주먹이 들어가지 않은 멘탈적인 싸움은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와! 예. 이거 제가 진짜 쉬운 거 쉽게 갈게. 내 버디버디 아이디는? 잠깐만. 아, 이걸 모른다고? 아니, 알았거든. 어. 지종관계. 아. 잠깐만. 안 돼. 아, 이걸 모른다고? 이거는 진짜 솔직히 알아야 되거든요.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버디버디. 좀만 줬어. 내 이름 들어가.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 내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 정규 있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 나도 그거 기억나면 내가 만들어줬거든. 맞아. 와당관계! 와방관계! 와방관계! 사실, 이거 문제가 있었거든요? 두 개가 있잖아. 아주 미안한데요. 와방관계 아니야? 와방관계는 내 지금 질문이 있는데 얘가 이미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질문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메이플 아이디였어요. 진짜? 와방관계 메이플이야? 와방관계는 메이플 아이디고, 버디버디는, 몰라? 잠깐만. 포기? 잠깐만. 조금만 더. 포기. 뭐야? 아, 너무 어렵다, 언니 문제. 자, 버디버디 아이디는요, 재현이,
하트 둘이. 그러면 언니는 내 거 하나. 아, 나 둘 다 못 맞췄네. 좀 짱나네. 아, 그럼 나 지금 어려운 거 낼게. 나 진짜, 진짜 좀 생각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해방촌 펍 이름은? 아! 거기는요. 내 심지어 영상에도 넣었는데. 이게 내 거지? 어. 아, 거기가. 필. 필립. 그니까 아니가 그 FH로 이렇게 시작하는 필릭스. 필리스. 필리스. 아, 이거를 기억해? 어. 아, 이걸 왜 못 기억해? 이거. 야, 언니 기억 못할 줄 알았어. 아, 제가 원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긴 하는데. 아, 그 이건 기억하죠. 이거 주구장창 말했던 거예요, 얘가. 아, 나 주구장창 얘기해서 언니 기억 못해서 나. 아,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보통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이건 어. 기억하지.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저 요즘 2대 0. 마이크가 도착했는데 액션캠의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카페로 가서 액션캠으로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마이크 연결해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켰는데 살짝 울림이 심하기도 나의 하네요. 주근깨 제거 치료 횟수는? 평생 살면서 세 번 아니야? 맞아. 아, 이거 아싸. 맞췄다. 이거 맞췄다. 아싸. 어, 이거 세 번을 맞추냐? 이거 솔직히 정말 이거 해준 아빠도 기억을 못할 횟수인데, 오, 맞췄어요. 후후. 아, 그럼 나 진짜 이번에는 언니 절대 못 맞추는 거 내가 낼게. 내가 붙이는 이 아래 말고 위에 속눈썹 개수는? 아. 이거 혜연이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어렵다. 제 기억으로는 다섯 개. 아니면 여덟 개. 뭐. 아, 위, 위? 위만. 다섯 개, 다섯 개. 정답 공개해? 어. 일곱 개. 아, 저는 어떻게 붙이냐면요. 미리수도 중요해요. 9mm, 10mm, 11mm. 동네에서 되게 좋아하는 즉석 떡볶이 집이에요. 아,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장난 아니네. 아, 욕심 부려서 지금. 너무 많아. 밥 두 개 볶아달라 했는데, 아,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볶음밥. 벌레. 첫 질문은 굉장히 쉬울 예정이야. 알았어. 일단 저희는 지금 공원에서 귀리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저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내가 이거 진짜 쉽다. 내가 아, 나 쉽다는 얘기 한 열 번 들었어. 아, 이거 진짜 쉬워. 진짜. 이거 그냥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퀴즈야. 제가 네덜란드에 살았을 때 너무 어려워. 살았던 지역의 이름은? 아, 아인토벤. 그렇지. 와, 야, 이거 자존감 올려주는 질문이었다. 고맙습니다. 너? 나는 내가 요즘 빠진 밴드. 이지, 피지, 레몬, 스키지. 자, 하나, 둘, 셋. 알로! 맞지? 이거는 난이도는 높지 않거든요? 중이에요. 난이도는 중인데 좀 헷갈려요. 객관식입니다. 내 영상을 봤다면 알 수 있어요. 어? 자, 제가 네덜란드를 저기 하와이에서 암벽 등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클라이밍이랑? 어, 클라이밍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클라이밍 했을 때 저의 상이 입었던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아, 자, 잠깐만. 이거 객관식이야. 어. A, 알로. B, 안다르. C, 잭시믹스. D, 룰루레몬. 이게 내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낫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거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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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언니가 이거를 자랑을 했었어. 어디 가서 샀었다. 어, 맞아, 맞아. 룰루레몬 매장에서 샀었다. 오! 정답? 아, 정답. 진짜 너무 디테일까지 얘기했지? 어, 이거는 찐이죠. 이거는 정말 관심인 거예요. 맞아, 나 얼마나 열심히 보는데, 진짜. 어, 아, 진짜 저 감사해요. 자, 아, 이거 이건 좀 쉬운데. 일단 저희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귀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다시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너왔습니다. 자, 귀리. 귀여워.
제가 작년에 가방을 샀어요. 근데 그게 저의 인생 더렘백이에요. 그 브랜드 말고 가방의 이름은? 아 알죠. 알아? 알아? 알죠. 나 언니 진짜 모를 줄 알았어. 제가 명품 진짜 몰라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거든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진짜 잘 몰라요. 아예 정보를 모르는데 이거를 거의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어. 영부로 외웠어 거진. 영부로 외웠어 나는. 아 잠깐만 내가 그 사건이 있었지? 아, 맞아. 아, 그 사건도 있었네. 그래갖고 연부를 외워가지고 제가 이 이름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사러 갈 때 내가 따라갔잖아요. 맞아. 같은 같이 백화점에 길이랑 셋이서. 네, 그래, 이것도 제 영상 있답니다. 어, 있어? 어, 있어. 응? 여하튼, 정답은 디올 레이디백. 와, 장난인데? 아, 이거 있죠? 얘를 그대로 꼽으면은 요거 때문에 걸려서 잭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런 걸 샀어요. C2C거든요? C2C를 샀는데 이거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액토로 이제 한번 C2 8핀 한번 해보고 8핀에서 C로 다시 넘어가는 거 이걸 또 했는데 또 안 먹어. 심지어 데이터 전송도 되는 건데. 그니까 와 진짜 미쳐버린다. 근데 집에 있는 이게 C2C 연결하는 선이 있거든요? 그 커넥터? 되게 긴 건데 그거는 되게 잘 돼. 도대체 이 또 이거를 문제라고 보기에는 핸드폰도 되게 잘 연결되고요. 또 집에 있는 C2C 선으로 했을 때도 또 잘 돼. 와 미쳐버리겠네. 이 문제 아닐까? 여러분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오 제가 이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L자로 된 C2C를 하나 샀거든요. 쿠팡에서 그래도 한 10,000원 12,000원 주고 샀거든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버스에서 조용히 녹음을 하는 건데 지금도 비욘드 터치로 녹음하고 있는 건데 나쁘지 않아요. 노이즈 캔슬링 굳이 하지 않아도 이미 가까이에서 녹음되기 때문에 주변 음도 자연스럽게 들려요. 액션캠, 아이폰, 맥북 지금 다 녹음이 잘 돼서 다행이에요. 아마도 DJI 마이크 2였다면 DJI 액션캠이랑 블루투스로 송신이 잘 됐을 텐데 아니 솔직히 50만원은 너무 심하잖아요. 하여튼 이번 자매 퀴즈는 간발의 차로 제가 이겼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서로 퀴즈 내보세요. 아니면 연인이나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리옹.